경주에서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3선의 힘으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선거구에선 국민의힘 김석기 현 의원이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석기 당선인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다며 3선의 힘으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반드시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당선인은 경주를 새롭게 디자인해 아시아의 로마로 만들고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년 유적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고의 공원을 만들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경주 역사를 활용해서 경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거기에 짓겠습니다. 김 당선인은 신라 왕경 복원 사업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1번지 신산업 수도 경주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부자 농어촌을 만드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의 젖줄기인 형산강을 서울의 한강같이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동경주에는 해양레저 관광타운을 유치한다고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동해안 최고의 관광해양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김석기 현 의원이 무난하게 3선을 달성하면서 지역 발전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